6월 26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메디블록은 의료계에서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 메디패스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메디패스는 간편 보험 청구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대형 보험사와 대형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동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바로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대형 의료기관은 물론 삼성화재와 같은 대형 보험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로 의료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하며 26일 9시 30분경 1,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조정이 올 것이라 예상한 것과 다르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은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상대 강도지수 RSI가 과매수 상태이며 매수 물량도 급증세에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CN도 어댑티브 펀드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13,900 저항선을 넘어갈 경우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한 큰 상승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은 알트코인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리브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현지시간 25일 CCN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토큰으로서 리브라의 잠재적인 장점은 일반 통화에 의해 완전히 지원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지배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디플레이션적 성격과 달리 리브라는 일반 통화의 지원을 통해 가격의 안정성, 투기적 성격의 회피,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의 열쇠인 가치의 교환과 저장 매개체로서 효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이 5천 대를 돌파했다고 크립토글로브가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코인 ATM 레이더 데이터를 인용한 크립토글로브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은 현재 90개국에 총 5,006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29대로 단연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는 687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호주 266대, 영국 249대, 스페인 89대 순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제네럴 바이츠의 ATM이 1576대로 가장 많고 제네시스 코인 제품이 1525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